업종을 불문하고 제품 품질 검사는 필수적인 공정이면서 동시에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힘든 공정이었습니다. 비전 자동화 검사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평균 20%의 검사 공정은 현장 근로자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의 단절과 수율의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리 정해진 불량 패턴만을 인식하는 룰 기반 비전 자동화 검사의 한계를 딥러닝 기반 AI 비전 검사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양불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켜서 인간 전문 검수자 수준의 AI 비전 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AI 비전 검사가 제일 먼저 자동화시킨 분야는 비정형 불량 검사였습니다. 기존의 비전 검사 알고리즘들은 정말 정해진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불량들을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데 특징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비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못해도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정확히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딥러닝 알고리즘들도 정확한 피처의 어떤 값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값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정하는 것과 정말 유사한 방식으로 불량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 고객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량이 아니었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관상의 호불호가 불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감성적 불량에 잘 대처하는 것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큰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어떤 기능성 불량 외에도 외관 형태의 불량,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색감이라든지 미세하게 이제 밝기차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불량들을 기존에 이제 감성 불량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 고객이 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불량이 될 수도 있고 뭐 무난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성적인 이제 불량이란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검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네. 불량들입니다. 그럼 AI 비전 검사가 적용되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쪽에도 많이 적용을 하시고요. PCB 쪽, 반도체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뭐 외관 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모바일 제품의 외관 검사라든지 어떤 웨이퍼의 표면 검사라든지 글래스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폰의 커버 글래스의 그런 불량을 검출한다든지 그런 외관 검사 부분에는 거의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소재 한국 야쿠르트 공장에서 AI 비전 검사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품질 검사에 AI 비전 검사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쿠르트 쿠퍼스라는 제품을 보면 요구르트요. 네, 거기 안에 알약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식음료 쪽은 수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 환경 자체가 잘 정돈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투입할 때 이게 예쁜 어떤 잘 정렬된 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두 알씩 들어가는데 두 알이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수분이 끼면 살짝 또 흐릿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 알약이 살짝 가루가 지면은 이제 가루가 묻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이제 두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뭐 깨진 게 있는지. 근데 그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카운팅을 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이제 수십만 개 생산해도 수십만 개 중에 한 10개, 20개 정도 내외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정확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셀솔이 나왔던 거고. 네, 아예 기존에는 아예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됐고요. 뭐 습기가 차면 아예 검사가 안 됐죠. AI 비전 검사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은 학습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데 이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가 사실 좀 정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양품과 불량을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습셋의 오류가 한 10%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딥러닝의 판정 결과도 그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셋은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일반적인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뭐 만 장, 2만 장 이렇게 많은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50장에서 100장 아유, 정도 예. 예. 학습셋을 요청드리고요. 뭐 테스트셋은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 테스트셋은 충분히 많은 양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AI를 학습시킬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때 AI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사전에 학습된 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양품 시료를 가지고 양품 시료 내에 그 얼룩을 모델링한 수만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전에 학습을 해서 학습 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형태나 어떤 밝기의 다양한 차이에 굉장히 강인하고 일반화된 그런 검사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얼룩의 일반화가 되려면 수만 장 정도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량 시료를 사실 수만 개를 모으려면 그렇죠. 몇 달이 걸릴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불량을 모은다고 모든 불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불량만 많이 나오고 잘 안 나오는 불량들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런 인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저희가 없애드리는 겁니다. AI 비전 검사는 품질 공정 자동화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전체 공정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기 위한 좋은 데이터 소스가 될 것입니다. 그 딥러닝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신뢰도 있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양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불량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항상 오류를 수반하고 신뢰도가 많이 적거든요. 근데 항상 균일하게 판정을 내리는 딥러닝이 불량 유형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상당히 이제 가치 있는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에 분석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게 도움을 네네. 드리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는 전혀 모르셨던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특정 불량 유형이 뭐 50% 이상 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2장과 3장에서 3D 공정, 품질 검사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로자의 암묵적 지식을 디지털화하는 AR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